우리 주님을 묵상할 시간이 왔습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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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누가복음 9장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였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 진짜 클라이맥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물론 십자가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그림으로 영적으로 볼 때 그렇고 사역자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인기가 제일 많고 제일 이렇게 큰 역사를 하시는 모습이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이 큰 무리를 먹이시는 그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만 명 이상 한꺼번에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는 모습, 그거 진짜 위대한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을 시인했을 때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만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기하게도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1절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니, 제자들은 지금 흥분됐습니다. 5,000명, 10,000명 이상을 한꺼번에 주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시는 말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더 심각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와우. 한 번 더 읽을까요? 제가 읽는 게 조금 천천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당함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주님께서 외면당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님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으려고 한다고 해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은 24장이 있습니다. 9장부터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9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큰 사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영광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을 43절에 하십니다. 43절 44절. 예수님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한 며칠 전에 그 암소들이 예루살렘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앞에 그 아름다운 순종을 바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는 모습입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향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우리를 위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순종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22절 읽었죠. 22절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길이라는 것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아주 좋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을, 죽음의 능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택은 한 선택대에서 죽고 다른 선택대에서 사는 것입니다. 결혼이 어떻습니까? 내가 결혼하는 순간, 여자가 결혼하는 순간 모든 세상 다른 남자들에게 NO 하는 거 아세요? 한 남자에게 YES를 하기 위하여 모든 남자들에게 NO 했습니다. 한 남자를 향하여 살기 위하여 모든 남자들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결혼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죽고 사는 원리를, 그 죽음의 능력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할 때 나의 자신의 욕심대에서, 교만대에서, 자존심대에서, 나에 대한 그 요구대에서 죽을 수만 있다면은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것, 하고 싶을 것,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 걸림돌들 대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을, 모든 욕심을, 모든 감정을 내가 죽일 수 있다면, 죽인 상태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는 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구원을, 사역, 성공을 인기를 끄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길입니다. 오늘 읽었을 때 뭐라고 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특별히 십자가를 영광으로 주님께서 여깁니다. 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이것은 성경 구절을 본따 가지고 지은 가사들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문을 뚫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 십자가를 향하는 그 모습을 영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께서 그날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로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 자리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찬양을 주님께 받아들이며 그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전쟁을 싸우시고 이기신 우리 주님, 위대하신 왕, 찬양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할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